Circus TV. 앨범 몇 집까지 나왔죠? 14집 나왔죠. 그래요? 뭐 대충 발표한 것만 해도 200곡이 넘네요. 그렇죠. 넘죠. 아. 그럼 데뷔가 지금 45년 차입니까? 그건 묻지 마세요. 아, 예, 미안합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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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그것도 잘 모르니까? 예, 몇 년 데뷔했지? 78년 데뷔 아닙니까? 그것도 분명하지 않아요. 아, 그래요? 그 전에 뭐 해변가요제 나가서 통기타 뚜에뚜했고 아하. 고3 때 KBS 아 고3 때 이미 나갔어요? 고3 때 장난삼아 나갔다가 됐다니까 우리가. 야 이분 또 장난치다가 애 낳네. 야 나 정말 미치겠네. 오늘 못할 얘기가 나오고 애 낳네. 그러니까 KBS가 그때는 저 남산에 있을 때예요. 남산 드라마에서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. 그분이 하는 전국노래자랑이 있었어요.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겠네. 추억 함께 나옵니다. 추억 소환하시죠. 그때가 진짜 전국노래자랑이었어요. 그렇죠. 지금은 지방마다 가면서 그 네. 소개하고 지금 진짜 순수 아마추어지만 그때는 실력 있는 아마추어들이 나왔어요. 가수 등용문. 그렇지. 가수 등용문이 그걸 완전히. 그냥 고3 때 이렇게 남산 놀러 갔다가 기타 좀 빌려줄래요? 앞에 분한테 이렇게 해갖고 정말요? 12명 뽑았어요. 800명 중에. 그 안에 들은 거예요? 다음 주에 나오라고 그러더라고. 1등 했어요. 진짜? 근데 무슨 노래 부르셨을까 선배님? 웨딩 케이크. 아~ 감동이 이쁘고 고요한데 사랑을 들은 소리. 오, 화음이 되네 둘이? 야, 두 마디만 됩니다. 두 마디 넘어가면 아주 뭐 거의 뭐 견판이에요. 예, 예, 예. 견판.